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죠. 웅천 택지 개발 사업의 실태 파악을 위한 여수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이달 말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종료에 앞서 사업 전반을 짚어보는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민간 개발 업체만 배불렸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개발이 끝난 여수 웅천 지구입니다. 전체 면적 272만 제곱미터 가운데 75%가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잦은 지구 단위 계획 변경과 개발업체의 중도금 납기 유예 등의 특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수차례 계약 등을 통해 여수 블루토피아에는 이익을, 여수 시민에게는 비싼 아파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고,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분양대금 정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발업체 측은 조성 원가가 잘못 산정돼 분양대금 634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며 여수시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에서는 여수시가 2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291억 원을 업체 측에 반환한 상태입니다. 아직 분양되지 않은 부지의 가치를 고려하면 개발업체가 얻는 추정 이익은 131억 원. 여기에 여수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엔 500억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초 계획했던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단순한 택지 개발로 전락한 채 민간 업체만 배불렸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입니다. 여수시가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제주를 고민 열심히 넘어가지고 그 이익은 그 회사들한테 많이 갖다 바쳤다라는 뭐 결과로 좀 말씀을. 웅천 택지개발 사업의 실태 파악을 위한 여수시 의회 특별조사위원회는 다음 달초 열리는 임시회에서 지난 1년여간의 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